예, 이번에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냐고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 해리스가 선벨트는 보통 남부를 얘기합니다만은, 뭐, 거기에도, 거기에도 이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해서 이제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 해리스가 지금 그 이번 주에 시카고에서 아마 민주당의 정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대외에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얘기하면 오는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목금토 해서 소위 잭슨홀,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모여서 노는 거죠. 뭐, 약간 휴가를 겸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세미나가 잭슨홀 미팅이라는 유명한 미팅이 있고, 그 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금융 완화에 대해서 좀 일관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다. 보통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해리스가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해리스가 최근 그한 보름 정도는 굉장히 이제 분위기를 탔죠. 타고 있는데, 이 해리스가 지난 특히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은 경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경제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또는 뭐 결과 평가가 아니고 그 경제 정책들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지금 막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 해리스 경제 정책에 대해 우리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관세를 두 배를 올리고 감세가 많고. 그런데 이 해리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아마 금요일 이번 주 후반이 되면 민주당의 어떤 공약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고, 일단 해리스가 공식 그 후보로 지명되고 나면 아마 해리스의 어떤 그 인기도 약간은 톤다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원래 진보파들이 민주당이 지지율이 조금 높습니다. 항상 공화당보다. 높게 가는 이유가, 인구가 많고, 대의원 수, 문제는 미국은 대의원 숫자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인단 숫자로.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몇명 얻어,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지지율 이런 거보다. 그래서 엘고우도 일반 대중의 지지율은 높았습니다마는 선거인단에서 뒤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 구간 안에 있습니다. 해리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리스 경제 정책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기업들이 집을 지어서 주택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그 조건부로
그 기업에는 저금리 장기 대출을 해주겠다. 아, 분양가 상한제 비슷하나? 주택을 지금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 판매를 하면 그것을 조건부로 그 기업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해주겠다. 야, 이거 말 되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해주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억 달러 정도 된다. 여기 또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자,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2만 5천 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겠다. 임대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 임대주택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를 역사적 확장, 히스토리컬 익스펜드, 익스펜션 해가지고 지금은 5만 개 이상의 신규 주택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5만 개가 아니라 아예 거의 모든 신규 임대주택이 나올 때에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여기에도 한 4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건데, 임대료 인상을 연간 5%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한다.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미국에도 임대차 보호법을 한다. 누가? 해리스가. 좌파가. 미국에 지금 충격을 준 게, 지금 미국의 식료품 및 식품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1년 동안에 20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26%가 올랐습니다. 2019년보다 26%가 올랐습니다. 4년 전이죠. 최근에 이제 팁까지 막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트럼프도 약속하고, 해리스도 약속했습니다. 식품 및 식료품의 가격 인상을 금지하겠다. 금지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죠. 주 검찰총장이 식품 가격 인상 금지 명령에 위반하는 기업은 처벌하겠다. 적발해 가지고 매출의 5%의 벌과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식의 가격 통제죠. 완전히 그건 공산주의식 가격 통제입니다. 이 5번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 6번, 신생아에게 6,000달러의 보너스를 주고 3,600달러의 자녀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가 들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제공한다. 자녀 없는 가구를 위한 소득세 공제 600달러에서 1,500달러로. 결국, 이런 식으로 지금 이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죠. 요 대책들하고, 부동산 대책하고 식품 대책. 그러고 요 가정에 소소한 생활비 대책. 이거 왜뭐 관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일반 기업 규제라든지 기후라든지 일반 이제 다른 주제들의 경제 계획까지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제가 모아서 검토를 지금 한 겁니다. 야, 이거
식품, 식료품 가격을 동결한다고? 아예 인상을 정부에서 못하게 금지한다고? 요게 지금 이제 충격으로 돼 있어요. 매출의 5%를 벌과금으로 매긴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미국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다. 위반하면 처벌한다. 아마 저는 이런 내용들이 대중의 그 공개가 완전히 되고 대중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상당히 아마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쓰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트럼프 경제정책하고 이 해리스의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씩 해설을 드리겠습니다.